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지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라는 곳이에요. 가밀지구 마지막 분양단지이기 때문에 신청해주신 분도 많고 관심도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입지 둘러보기 전에 세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정부가 보유세를 많이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거래세는 지금도 높죠. 근데 보유세까지 올리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청약 물량은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빈집세를 걷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절반 이상을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집값의 1%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게 빈집세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10억 원의 집이 있다. 근데 절반 이상 비워놨다. 그러면 세금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빈집세인데 퍼센테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비워놓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보통 이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데요. 그걸 공시지가라고 하잖아요. 그 공시지가를 90% 수준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종부세, 공시에 오르게 돼요.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요? 12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기존에 8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7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모르죠. 진짜 그렇게 될지는. 다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지 않을 집을 청약을 받게 되면 나중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골치 아파질 수까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살집 채널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실거주가 가능하냐, 두 번째가 생활권이냐, 마지막으로 예산이 맞느냐, 대출 많이 막혔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어떤 분에게 추천할까요? 첫 번째로는 3호선 오금역에서 출퇴근이 편한 분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6월에 입주를 하고요. 3호선이 개통 예정이에요. 3호선 개통은 날짜는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은데 어쨌든 오금역에서 출퇴근이 편하신 분이라면 나중에 가밀지구에서도 출퇴근이 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추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분양가가 5억 원대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은 분들이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분들 빚 추천드린다고요? 첫 번째, 생활권 아닌데 무리하게 내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전세 놓고 시세 차익만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밀지구는 어딜까요? 가밀지구는 하남 가밀 공공주택지구라는 곳이에요. 위례나 미사 대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크기예요. 딱 봐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마크베르를 끝으로 공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크베르가 마지막 단지인 거예요. 제가 이 공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크베르에 당첨된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마크베르 이전에 가밀지구와 조성될 때 청약 넣었던 분들, 이때는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승자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밀지구처럼 떠오르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청약하시면 좋겠죠. 바로 간북지구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가밀지구 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간북지구예요. 4기 신도시 후보 중 하나고요. 크기는 가밀지구와 비슷합니다. 2015년에 가밀 간북 동시에 추진하다가 간북만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북지구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합니다. 사업 개요로 볼까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공급 규모는 496세대고요. 일반 공급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100%고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이 50%가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입주하고요. 모집 공고일은 2020년 10월 22일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립니다. 전매 제한이 8년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은 다 이렇게 전매 제한이 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실거주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상복합단지에 들어서는 단지예요. 이런 단지들은 보통 학교가 멀죠. 하지만 여기는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단지에서 상대적으로는 먼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천 지정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과천 지정타는 8억 원 수준이고요. 여기는 5억 중반 수준이니까 차이가 좀 있죠. 입지가 전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재미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입지를 볼게요. 여기가 마크베르고요.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가 수자인입니다. 수자인, 여기가 수자인이고 지난번에도 관심이 꽤 많았죠. 단지 밑으로 이 네모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상업용지예요. 이 상업용지가
가밀지구 전체에서 유일한 상업용지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옆에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시관을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편이에요. 초등학교 부지가 여기인데 그래도 도보 10분이면 갑니다. 상업용지 단지 치고는 학군이 좋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고등학교가 있죠? 분양가는 대부분 비슷해요. 현재 가치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을 돌파했잖아요. 하남 가밀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입지를 살펴볼 건데요.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와 강동 모두 가깝습니다. 여기가 송파, 여기가 강동이에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송파하고 강동은 학원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한 곳이에요. 지금처럼 정시 확대 기조라면 학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밀지구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를 1시간이면 대부분 갈 수 있고요. 위례와 교산을 잇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가밀역 3호선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곳까지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훌륭할 것 같아요. 자, 당첨이 되신다. 출퇴근 하셔야겠죠?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은 양재에서 한번 갈아타게 되고요. 오금에서 25분 걸립니다. 가밀역까지 치면은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신사 같은 경우에는 훌륭해요. 갈아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가고요.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금이 5호선, 3호선 환승역이에요. 그래서 환승 없이 광화문도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길이는 좀 되죠. 그래서 4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9호선으로 환승하면 되는데 올림픽공원에서 환승하시게 되고 여기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정도 환승을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지구들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는 가밀지구 개인적으로 최애 지역입니다. 단지 배치도 살펴볼게요. 보통은 남동, 남서향으로 꾸며놓죠. 그리고 차 없는 단지고요. 주상복합이라서 단지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죠.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강거리는 넓습니다. 신규 개발 택지지구는 보통 이렇죠. 자, 타입별로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84A인데요. 전형적인 탑상형입니다. 아주 정직한 구조예요. 거실과 침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침실 2와 3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통풍에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족 간 프라이버시 지키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사시는 분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대요. 그냥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자녀들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하네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억 7,600만원 수준이고요. 84B타입 탑상형인데 약간 변형됐죠. 침실 1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는데 침실 2를 크게 사용하셔도 좋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5억 7,600만원이에요. 다음은 114A타입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예요. 거실, 침실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의 방이 한 면을 바라보는 판상형 구조고요. 맞통풍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에서는 나오기 힘든 구조다. 그래서 인기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침실 뒤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침실 뒤에 이 공간이 룸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스템 선반을 둬서 어떤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룸으로 쓸 것 같아요. 가격은 7억 3,700만 원 수준이네요. 114B 같은 경우에도 탑상형이고요. 여기 알파룸이 중간에 있는데 여기를 유리문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 수가 있대요. 보통 이런 공간은 크기가 애매해서 방으로 쓰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서재로 꾸미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슬라이딩 도어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은 7억 2,700만원. 여러분들 이거 다 보고 나서 아, 구조가 왜 이래? 좀 별로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상복합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청약자격입니다. 후회해요, 여러분. 이런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조건이 후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 뒤에 24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고요.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지역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남시 및 경기도에 사신다면 4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아닐 것, 그리고 동일순위 내에서는 거주지역을 우선 배정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8호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점 50%, 추첨 50%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음은 청약 일정입니다. 11월 3일에 특별 공급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11월 13일입니다. 계약 체결은 11월 28일부터 있네요. 여러분,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다 얻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장래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영상 구성을 해봤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청약 단지들을 다 이거 둘러볼 거고요. 공고가 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하나씩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